해설가 고재량입니다.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가기 직전에 우리가 가면 좋은 생태 관광지. 오늘은 동백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막대에 지금 카메라가 두 대가 달려 있어요. 그러네요. 예. 자, 들어가는 입구부터 연녹색의 새 잎들이 초록초록하죠. 동백동산을 처음 서쪽 탐방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서쪽 탐방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 동백동산이 왜 동백동산이냐면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숲속으로 들어가면 동백나무가 그리 많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키 큰 나무들에 밀려서 동백나무가 굉장히 작고 가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서쪽 입구만큼은 온통 동백나무 자생지입니다. 근데 자생지에서 보세요. 얼마나 두껍고 크게 자랄 수 있는지를 자, 살짝 숲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저는 마당에 있는 동백나무들만 봤는데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자기 마음대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마음대로 크는 동백나무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이 연초록 예쁜 아, 이 새순 보세요. 새순. 예, 반짝반짝반짝 굉장히 예쁩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울창한 상록수림이 이어집니다. 예,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키 나무들이 숲을 덮고 있어요. 온통 상록수예요. 그래서 어느 자료에서는 동양에서의 상록수림으로서는 가장 넓은 곳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넓은 면적이다.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가 훨씬 더 안정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죠. 아우, 새소리도 정말 크네요. 새소리 어마어마합니다. 새소리. 휘휘휘휘 소리 들었어요? 벚구기 소리도 들리는데요? 네, 들으죠. 예, 이거는 섬휘파람새입니다. 섬휘파람새의 노래입니다. 예, 예, 상대를 찾는 순간인 거죠. 이렇게 동백동산에 오시면 새들이 나는 소리, 곤충이 내는 소리, 그리고 바람이 내는 나무 소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할, 들어야 할 예, 소리인 것 같습니다. 화면 보는 내내 우리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동백동산에 오면 우리가 꼭 봐야 될 식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의 이 동북부 곶자왈에만 있는 그리고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한 제주 고사리 삼을 봐야 됩니다. 이 식물은 제주도의 특산종이고요.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백동산의 양치류는 약 한 40에서 50여 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동백동산에서 고사리와 마주하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보는 것들이 요 제주 고사리 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제주 고사리 삼 마지막 남은 모습들이 있네요. 네, 오늘 동백동산 생태관광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그 시간에 어디가 가장 좋은지를 사실은 많이 고민하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오늘 동백동산으로 온 첫 번째 이유는 낙엽입니다. 낙엽. 동백동산은 상록수림입니다. 상록수림도 낙엽이 집니다. 언제? 지금.
5월에. 상록수들은 봄에 새순을 내치면서 기존의 묵은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이 시기에 동백동산에 오면요, 상록수 낙엽을 푹신푹신 밟으면서 생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낙엽 밟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그러네요. 새로운 경험이겠네요. 나무가 사실은 흙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요. 여기 나무는 돌을 끌어안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고자왈의 나무들이 참 뭐라고 할까 애잔한 것 같기도 하죠. 흙에다 편하게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돌을 껴안거나 돌 위에 걸터앉거나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제주도의 어르신들은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 저 고자왈의 강 보라. 돌 낭 의지하고 낭 돌 의지한 사람시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해설을 안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알아서 해석해 보세요. 네, 저는 또 탐방로를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동백동산에 그 10년 전부터 마을분들과 우리가 생태관광을 마을분들이 주도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돕고 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동백동산의 습지, 그러니까 물통인 거죠. 물통에서 있었던 역사 문화적인 것을 들을 때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애잔했던 게 이렇게 봄쯤에 동백동산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 부어서 먹으려고 나중에 그릇으로 이렇게 뜨면 뭔가 막 살아있는 것들이 있었대요. 물그릇에. 그러면 그 물을 마을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안 먹을 수가 없죠. 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먹는데 눈 감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하죠. 굉장히 물이 귀한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뭔가 거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물이 귀했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엌에서 물을 수도꼭지를 틀면 팡팡 쓸 수 있는 이 시대가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백동산의 생태관광 물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감동할 것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물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백동산 생태관광의 마지막 장소, 먼물가게 왔습니다. 자, 먼물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네, 우리가 촬영 온다고 저기 중대백로, 새백로도 네, 같이 와 있습니다. 까치도 같이 있고요. 네,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의 가장 핵심 구역이 이곳 먼물가게입니다. 먼물, 마을에서 멀리 있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깍은 끄트머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먹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나 말, 빨래, 목욕도 했던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 보면 저기 순채라고 해서 동글동글 떠 있는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장군, 물방개 그 외 여러 가지 수소곤충들이 이 먼물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백동산에 있는 습지를 좀 만날 수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먼물가. 온갖 생태가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수중 촬영 화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잘 보존하는 게 또 저희들이 해가야 될 일이죠. 오늘 동백동산의 생태관광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여행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제 해설을 마치고 다음에 또 어느 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